오랜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아빠 마티우. 에 bon, c'était long? Ça va. 사라는 스틴베르거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평생을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딸을 한 번이라도 직접 안아보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티우. 딸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Un nouveau protocole, ultra prometteur. Ouais, bon, le seul truc, c'est qu'il faut qu'on déménage là-bas. Un jour, ma fille, je vais la prendre dans mes bras et elle aura une vraie vie.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마티우는 바깥의 상황을 살피러 나갔는데 땅 밑에서 올라오는 흙먼지 그리고 먼지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On va rester là. 당장 사라는 기계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우선 피신하는 마티우와 안나. 다행히도 꼭대기층의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미 쫙 깔려버린 먼지. 하지만 지진과 함께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딸이 들어있는 캡슐의 배터리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 Combien te reste batterie? Il y en a quatre. Il y a quatre barres. 하지만 이 먼지에 유독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함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Monsieur Belkacem, il a un masque à oxygène. 결국 마티우는 숨을 참고 벨카셈 씨 댁에 무단 침입해 산소호흡기를 득템하고 한숨 돌리고 거리 밖으로 나섰는데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유독가스가 맞았네요. 흙먼지는 점점 더 위로 차오르고 도시 곳곳에선 폭동도 일어납니다. 계속 여기에만 머물기엔 안전하지 않았기에 마티유와 안나는 딸을 이동시킬 수 있는 특수복을 구하기 위해 인근 연구실로 향합니다. 개한테 쫓기다가 물에도 빠지고 겨우겨우 연구실에 도착해서 특수복을 챙겨 돌아오려는데 폭발에 휘말리고 설상가상으로 마티유의 호흡기 줄이 절단되어서 하나 남은 산소 호흡기로 번갈아가며 호흡하면서 맑은 공기가 있는 위쪽에 도착합니다. 한숨 돌리고 딸에게 돌아가려는데 결국 아내 먼저 보내고 마티유는 건물 지붕 위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데 마티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딸과 아내를 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을까요? 2018년 개봉한 다니엘 로비 감독의 프랑스 영화 인더 더스트는 영화 해운대나 샌 안드레아스 등 긴박감 넘치는 재난 영화를 기대한다면 낭패를 볼수 있는 재난 영화로 긴박한 상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묘사하는 그래픽은 찾아보기 어렵고 중국발 황사가 도시를 뒤덮은 것 같은 뿌연 세상만 연출됩니다. 일반적인 재난 영화와 같이 살아남으려 무너지는 건물더미나 몇 미터짜리 지진 해일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기대할 순 없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재난 영화의 소재만큼이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영화의 엔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을 구하러 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다가 쓰러진 마티우. 그 앞에 딸과 같은 병을 앓던 노아와 딸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을 직접 안아주고 싶다는 소원을 이룬 마티우.
for him. Sarah. Oui, papa, j'arrive. 다행히도 꼭대기 층에 결국 마티우는 숨을 참고 결국 마티우는 숨을 참고 벨카셈. 아, 진짜 어렵네.